안녕하십니까. 화엄경 이세간 품 한달락 공부하겠습니다. 보살의 10가지 부지런한 정진, 그렇습니다. 보살은 부지런하죠. 평소에 정진을 열심히 합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10가지 부지런한 정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부지런한 정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니라. 그렇습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보살의 목적이고, 모든 불자들의 목적이고, 생활 지침입니다. 또 제대로 된 어른은 무조건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입니다. 열심히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기가 아는 것 많지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일이 바로 어른이 할 일입니다. 아, 글쎄요, 보살을 어른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것 또한 괜찮은 번역 같습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한다. 아, 그렇습니다. 아무나 보고 어른이라 하지 않죠. 나이 들었다고 어른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살을 어른이라고 번역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게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데 부지런한 정진, 사람들을 그저 자나깨나 바른 이치를 가지고, 특히 인과의 이치를 가지고,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깨우쳐주고, 성숙시키고, 성취시켜야 할줄 압니다. 열심히. 세상이 어지러운 것도 사람들이 이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또 사기치고 하는 거요. 그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거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런 짓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일체 법에 들어가는 부지런한 정진이다. 그렇습니다. 일체 법에 깊이 들어가는 부지런한 정진. 중생을 교화하는데도 부지런해야 되고, 또 중생을 교화하려면 일체 법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법을 잘 알아야죠. 이치입니다. 법은 이치입니다. 이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치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잘 안다는 뜻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유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법에 대한 그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체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한다는 뜻이 뭡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인과를 믿는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남을 도우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도록 하고, 일체 사람들이 모두 보살이 되어서 보살로서 세상을 살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일체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일입니다. 뭐 꽃을 심고 무슨 황금으로 뭐 도로에 깔고 하는 것이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일체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보살이 배울 바를 수행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니라. 그랬습니다. 일체 보살이 배울 바가 뭡니까? 보살행하는 거죠. 보살행하는데도 물론 그 급이 있고 질이 있습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식주를 도와주기 위한 것도 물론 좋은 보살행입니다. 그보다도 부처님이 하신 보살행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른 이치를 깨달아서 이치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부처님은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늘 신도들에게 의지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의식주는 신도들에게 의지했지만은 그 대신에 법으로서 진리의 가르침으로서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일러주고 실천하게 하는 것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일체 보살행위 배울 바이죠. 일체 보살행위 보살이 배울 바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한 정진,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보살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만 우리가 자꾸 이러한 그 가르침을 공부함으로 해서 그 몸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오늘 또 이렇게 부처님의 그 주옥 같은 가르침을 살펴보게 됩니다. 일체 중생의 나쁜 짓을 제멸하는 부지런한 정진. 일체 중생의 나쁜 짓을 멸하는 칠불 통계, 또 칠불 통계를 들먹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재앙막작 중선봉행 그랬죠. 여기 이제 첫 구절 재앙막작에 해당됩니다. 일체 중생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나쁜 짓을 모두 제거해서 소멸하게 하는 일에 보살은 앞장서야 됩니다. 나쁜 짓을 안 하게 하려면은 그 나쁜 짓이 궁극에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줄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나쁜 짓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과의 이치를 잘 가르치고 정직하게 살도록 그래야 결국 자기에게 궁극에는 이익이 돌아온다고 하는 이치를 가르치는 것. 그러므로 해서 일체 중생에게 나쁜 짓을 제멸하게 하는 그런 그 부지런한 그 정진을 펼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체 삼악도의 고통을 쉬게 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라 그랬습니다. 삼악도가 뭡니까? 지옥, 아귀, 축생, 지옥에 갈 행동을 하고 아귀가 될 행동을 하고 축생이 될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좀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더라도 잘 가르쳐서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지옥에 가고 축생이 되고 아귀가 되는 그런 그 삼악도의 일을 자처하는 행동을 합니까? 그거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보살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악도에서 삼악도의 고통을 쉬게 하는 부지런한 정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마군의 무리를 꺾어버리는 부지런한 정진이라 그렇습니다. 참 그 다른 종교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치가 아닌 참다운 이치가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 평생 그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일체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그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불교에서는 외도라 그러고 마구니의 무리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을 잘 설득하고 깨닫게 해줘서 바른 그 진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데 대해서 보살은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청정한 눈이 되기를 서원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청정한 눈, 텅 비고 지혜로운 눈, 지혜로운 안목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모든 중생들이 지혜로운 안목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보살은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당사자들도
열심히 정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쳐서 열심히 그 정진하는 깨우치는 일에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그 보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공양 올린다 하는 마음, 공양 올리는 그 일에 부지런한 정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면은 뭐 남을 해칠 일이 없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공양 올린다.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또 모든 열애로 하여금 환희케 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열애를 기쁘게 한다 그렇습니다. 모든 열애 또한 일체 사람 일체 생명입니다. 물론 불보살들 뭐 사실 크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불교의 궁극의 화두는 중생이니까요. 불보살들의 화두는 언제나 중생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모두 다 기쁘게 하는데 기쁘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해서 기쁘게 하는데 부지런한 정진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부지런한 정진에 대한 열 가지이니 만약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위 없는 정진 바람일따를 구족하게 되느니라. 근정진, 부지런한 정진이 뭡니까? 최상의 정진 바람일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성불하십시오.